무관중 속에서 첫 경기 치렀는데 아무래도 좀 어수선했는데 그래도 잘 마무리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남은 경기 이제 팬분들께서 못 오시지만 집에서 즐거운 경기 보실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걱정되는 마음 좀 잊어질 수 있도록 좀 재밌는 경기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. 좀 썰렁하고 관중분들이 같이 계셔서 같이 호흡하는 게 확실히 더 좋은 것 같고, 아 일단 배구뿐만 아니라 프로스포츠 자체는 이제 팬분들께서 계셔야지 이제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같이 못한다는 게 좀 아쉽고, TV로 보고 응원하실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열심히 해봤다고 생각합니다. 사실 그때 상대팀에서 피하길래 사실 아웃 나가나? 긴장하고 있었는데 포인트 나가지고 일단 기분이 너무 좋았고, 두 번째 이제 그때 선수 교체로 다른 선수가 들어왔을 때 아마 저 선수가 이제 교체로 들어왔으니까 긴장되겠지 하고 다시 쳤는데 운 좋게 또 그게 잘 돼가지고 또 팀원들 블로킹도 잘하고 수비도 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연속 득점이 났던 것 같습니다. 노재욱 복귀? 자, 노재욱 선수를 새롭게 투입하면서 신영철 감독. 재욱이가 뭐 허리가 안 좋았었는데 빨리 나으려고 잘 노력해가지고 좋은 모습으로 복귀한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마지막에 봉우영 블로킹 우리 맏형님께서 마무리를 잘 지어주셔가지고 기분 좋게 끝나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지금 코로나로 많이 걱정하고 계시고 좀 그러실 텐데 저희도 뭐 최대한 조심하고 있고 팬분들 좋은 경기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 많이 해서 최선을 다하는 경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무관중이 더 떨리는 것 같아요. 저는 더 막 이렇게 더 잘 보이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저는 무관중이 더 긴장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긴장 좀 많이 있어요. 첫! 일부러 저 늘어서 했죠. 형들 힘드니까 제가 이제 막내로서 할 몫을 하고 나왔습니다. 그래도 제가 놀란 척은 해줘야 이제 또 옆에서 보면 이렇게 하니까 제가 이렇게 일부러 놀랐다고 해서 할 수 없잖아요. 봉우 형의 마지막 블로킹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거 아니었으면 또 힘든 경기가 됐을 수도 있으니까 봉우 형의 오른손이 빛났어요. 무관중 경기를 해봤는데 팬들의 함성 소리랑 이런 게 엄청 중요하다고 느꼈고 스포츠 세계에서는 팬이 꼭 필요하다는 걸 느껴가지고 팬들 분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. 많이 응원해주세요. 오늘 좀 파이널 세트 가서 아쉽지만 그래도 이긴 거에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. 팬들이 없어서 저희가 그 웜업존에서 응원을 해봤는데 진짜 힘들더라고요. 항상 팬들이 항상 오셔가지고 응원해주는 게 쉬운 게 아니었던 게 더 몸서 더 알았고 그래도 팬분들이 많이 아쉬워할 텐데 빨리 코로나가 빨리 안정이 되면서 팬분들과 같이 그 본백을 같이 즐겼으면 좋겠습니다. 한성자 한성호 공격 한성자 매우 빨랐습니다. 자, 오늘 공격을 할 때마다 느끼는 부분이다. 한성종 선수는 상대 블로커에게 시간을 거의 주지 맞습니다. 않고 있습니다. 시효석도 잡힐 듯 안 잡히고 있기 때문에 네. 약간은 짜증스러워. 일단 승우형이랑 항상 플레이를 마쳤고요. 그리고 현대 캐피탈이 브로킹이 워낙 좋은 팀이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좀씩 언브로킹이라든지 아니면 브로킹 형태를 좀 틀어 놓는 그런 것도 좀 작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오늘의 맞춤 포인트는 팬분들의 직관 기운. 감사합니다. 아,
아까 저희 버스 타고 내렸을 때도 팬분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. 좀 그거 보고 나서 좀 저희가 무조건 이겨야겠다고 생각했고요. 팬분들이 많이 집에서 응원해주신다고 연락을 많이 받아가지고 더 신경 썼습니다. 경민이가 많이 요즘에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5세트 들어가서 경민이 득점했잖아요. 그때 제가 엄청 기뻐했거든요. 좀 그거를 계기를 삼아서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어요. 일단 집에서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, 그리고 저희가 꼭 우승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뭐 경기장에 오시지 못하더라도 너무 좀 아쉬워하시지 마시고 꼭 우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알아. 파이널까지 가서 많이 선수들이 불안한 점도 있었는데, 그래도 파이널 세트 가서 다시 자신감을 되찾고 재밌게 해서 이겨서 그래도 좋은 것 같습니다. 너무 어색해요. 아, 너무 처음에 어색해가지고 어쩔지 몰라가지고, 아, 이렇게 하다가는 내 플레이도 안 나오겠다 해서 좀 오버하면서 좀 많이 뛰고 말 많이 한 것 같아요. 처음에 옆에 있는 동료들이 뛰어갈 줄 알았는데 보고 있길래 제가 뛰어갔는데 이제 발 앞에 이제 의자가 있어가지고 이제 점프하면서 잡았는데 그게 또 운 좋게 득점이 돼가지고 기분이 좋았어요. 준비하고 미라우키 시도 페리페 아파. 아, 백토스 하는 거 보세요. 이상훈 리베로. 어릴 때부터 백토스는 좀 많이 연습을 했었는데 시즌 초반에 좀 많이 시도를 하다가 좀 실수를 좀 많이 해가지고 좀 더 보완을 해가지고 이제 좀 자신감이 올라와서 많이 시도했던 것 같아요. 재혁이 형이요. 두 점 차에서 쏩니다. 오, 다시 넘어왔어요. 추격의 기회. 전강의 점점으로 밀어. 첫 번째 연. 마지막에 이제 제가 다우디 서브를 실수를 했는데 그 점수가 이제 현대캐피탈에서 득점이 났었다면 분위기가 넘어가는 득점이었었는데 재혁이 형이 좀 센스 있게 광인 형이 공격 칠 때 이제 손 빼준 게 오히려 저한테는 너무 너무 고마웠어요. 파이널 세트 때 이제 다우디가 공격을 할 때 제가 이제 길 찾아서 가서 수비를 해서 거기서 이제 분위기가 좀 많이 올라갔던 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. 이승환 백업! 오, 나이스 티그 이상욱이에요. 자,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습니다. 또 갑니다! 자, 이제 펠리페 오픈 스파이크! 오, 슈퍼디그 하나 잡았습니다. 보시죠? 이거죠. 야, 그 점수가 이제 좀 비슷한 상황이어서 관중들이 있었으면 좀 더 희열을 느끼고 좋았을 텐데 이제 제가 그런 걸 좀 해줘야 팀들이 이제 분위기도 올라가고 좋은 이제 시너지가 될 것 같아서 좀 많이 째고 있었는데 운 좋게도 이렇게 기회가 와줘서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. 팬들이 없는 경기를 처음으로 했었는데 너무 어색하고 팬들을 빨리 보고 싶고 그래도 TV로 좀 많이 응원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저희는 이렇게 마음에 팬들을 두고서 이렇게 많이 뛰었던 것 같아요. 빨리 코로나가 없어지고 코로나도 조심해야 되지만 빨리 없어지고 나서 이제 팬들이랑 같이 즐길 수 있는 배구를 했으면 좋겠어요. 안녕. 마스크 필수예요.